MBTI에 따라 다이어트 방법들도 다를까요? MBTI별 특화된 다이어트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. 재미로만 봐주세요. 이 유형은 활동적이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운동하거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 I 유형은 자기 내부의 주의를 집중하므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방법을 선호하며 다이어트를 통해 자기 성장을 이루고자 할 수 있습니다. S 유형은 오감, 경험에 의존하므로 현실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N 유형은 영감에 의존하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다이어트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운동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T 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식단 관리나 운동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F 유형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므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J 유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P 유형은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개인의 성격과 생활 스타일에 맞는 다이어트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특정 MBTI 유형에 특화된 다이어트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